형제가 보편화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지 교수님과 연결하시고 싶습니다. 그 한국 최고 직장으로 행정학 전공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시하는 데가 서울이거든요. 서울은 합동조합이에요. 37년에 만들어졌고요. 아까 농협이랑 합동조합이 서울에서 되고 농협은 너무 비싸웠던 이유로 움직이면서 시달리면 안 되고요. 서울은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조용히 잘 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직장에 선호하는 기업의 상당히 우선순위인데 저에게 설명밖에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서울이 왜 되냐면은 오래된 것들이지만 그 사실 약간 지역 독점의 문제. 부산에도 비슷한 게 있고 부산이 작으니까 서울 인구가 크지 않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한 거는 그 약간 지역 서울 인구처럼 지역 독점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외국에서 잘 되는 게 그렇고.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자면은 그 지역에서 하는 지역 복지 같은 것들이 사회적 개혁이 협동적 형태가 되게 제일 편한 것들이에요. 입장하게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출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게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네트워킹에서 넓어가는데 사회적 개혁을 2008년대에 처음 할 때는 너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그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. 뭐 청년 창업도 많고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오랫동안 잘 되고 괜찮은 회사들이 있거든요.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할 때마다 어디서 하지 마세요. 그 만나보니까 그 사장이랑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났더라고요. 진짜 잘났어요. 그래서 얘는 사회적 개혁이 아니라 국회에 가서도 잘했을 것 같고 그냥 무슨 대통령 됐을 것 같이 그렇게 엄청 똑똑한 사람들만 잘 됐거든요. 그러니까 딜레마예요.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거는 평균적인 사람들 때때로는 핸디캡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진짜 무슨 스타트업 이상의 그런 아이디어를 갈 수 있습니다. 그런 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지역의 공공 서비스나 문화 혹은 복지 이런 쪽들이 출발할 때 그렇게 약간의 지역의 자유독점 같은 형태가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 물류 쪽이 지금 적정적이에요. 특징상 외부에서 트럭이 와서 뭘 하기가 어렵고 좀 잘려 있잖아요. 그런 데에서 생겨난 것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약간의 자연독점 요소와 너무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싶었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